안녕하십니까. 김효석 교수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사를 할 때는 오바하자. 사람의 마음을 열때 인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인사도 좋지만 자주 만나는 관계에서도 어떻게 인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오바란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보다 조금 더 과하게 포장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크게 하자. 두 번째, 목소리 톤은 높게 하자. 이두 가지만 지키셔도 좋은 첫인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왜 오바를 해야 되냐면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스캐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전달률은 최대 70%를 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100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100이라는 걸 설득을 합니다. 열심히 설득합니다. 그럼 과연 그 사람은 그 100을 다 알아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딴 생각도 하고요. 집중을 하더라도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70 이상은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도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끼리 실습을 해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가족오락관 게임 기억나십니까? 다섯 명을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 헤드폰을 낀 다음에 못 듣게 하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문장을 하나 읽어주고 전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문장을 읽고 전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또 전달을 해요. 계속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는데 마지막에 와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죠. 이게 왜요? 77에 49, 47에 28, 27에 14. 그래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고 전혀 하지 않은 이야기가 소문이 도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00을 전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150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사를 할 때도요, 내가 100이 반가웠을 때, 100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150이 반갑다고 표현했을 때, 당신을 내가 100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150을 존경한다고 얘기했을 때, 당신을 내가 100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50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은 100 정도로 알아듣는다는 거죠. 쉬운 방법은 목소리를 크게 하고요, 톤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콜센터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러잖아요. 그 톤이 라 톤입니다. 전화기 수화기를 들면 뚜 하죠? 그 톤이 라 톤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이라 톤을 기준으로만 잡아요. 가장 기분이 좋은 소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자분은 한라톤 정도, 남자분은 솔톤 정도로 잡았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은 톤이 됩니다. 아나운서는 미 톤입니다. 이건 저음이죠. 신뢰감을 줄수 있고 권위를 줄수 있는 톤입니다. 하지만 인사를 할 때, 권위 있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자, 미톤으로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다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효석이라고 합니다. 낫겠죠? 자, 목소리 또 크게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효석입니다. 목소리를 깔고 낮은 소리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겠죠? 친구 만나면 어떻습니까? 야, 반가워. 야, 오랜만이야. 야, 반갑다. 오랜만이다. 느낌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내가 톤이 올라가면요. 나의 기분까지 업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거죠. 목소리를 조금만 키워보십시오. 물론 당연히 배에서 나는 건강한 소리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 발성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배에 힘을 주고 약간 톤을 높여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어질 때도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제도 한번 큰 소리로 톤 높여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득의 심리학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